인사를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절대 그건 아닙니다. 인사를 해야죠.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2021년도 용띠 운세 분들 어떨까 싶어요. 58 용띠 분들 운을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 놓고 추진하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. 절대 그건 아닙니다. 대운이 들어올 때는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뭐 문제들은 무리들은 없지만 그래도 상처 아닌 상처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문서에 탈이 생긴다든가 집을 내놨는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된다든가 부부 간에 다툼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. 작년까지는 해도 20년도까지는 그래도 모든 게 너무 원만하게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들이 많았지만 2021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좀 조심만 하면은 네. 괜찮은 건가요?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삼가하셔야 돼요. 이제 마흔이어서 병진생 분들이죠.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분들은 또 의외로 문서운은 들어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월세에서 전세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조금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서운들은 들어와 있어요. 단지 이제 그 외의 문서들은 솔직히 운들은 별로 없어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땅이라든가 뭐 동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친한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좀 무리가 옵니다. 그래서 동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정말 그 여러분들 그 특히 마흔여섯 병진생 분들 병진생 분들은 원래는 작년부터 그래도 많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. 이분들은 뭐 작년에도 괜찮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쁜 사랑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뭐 문서 운도 있었고요. 근데 그게 내년 2021년도까지도 이어간다는 얘기죠. 문서 운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하나하나 잘 살펴서 가시면은 그래도 금전적인 손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는 별탈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분들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견도 있고 또 아무래도 비과학적이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